북한에서 이제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선전하는 게 있는데요. 인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그럼 북한 사람들은 와, 기독교 무섭구나. 미국놈 선교사들 끔찍한 놈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6.25 전쟁 때 설명을 하면 탈 때는 미국 선교사들과 접촉했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용어를 좀 알아가지고 침략자의 길 앞잡이를 노릇을 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적 활동이 금지된 북한에서는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에 나와서 혹은 한국에 나와서 그와 정반대되는 그 십자가와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우매하게 살았구나를 알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 누구나가 다 같은 처질 거예요. 꽤나 활발히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북한에 살 때 그런 걸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지하교 이야기하면 늘 부정적으로 없다 했었는데, 저희 방송국에 이제 근무하는 한 탈북 여성이 그 자기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의 지하교인이었다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성립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지금 현재 북한은 과거에 오랜 세월부터 이제 토착 지하교인들 그리고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접하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탈북자들 그룹에 의해서도 지금 지하교회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여러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